네, 안녕하세요. 백타입니다. 오늘은 전북 익산에 있는 블루베리 농원에 지금 찾아왔고요. 익산 베리팜이라는 곳입니다. 이게 자리가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묘목을 키우는데 하우스 안에서도 키우고 밖에서도 키우고 이런 식으로 묘목을 다 키운 다음에요. 땅은 또 다시 재식을 하는 곳은 다른 곳에 유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비가 많이 와가지고는 제가 촬영 날짜를 잘 잡은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백탄입니다. 오늘 비가 와가지고 농장에서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사무실로 지금 들어왔고요. 오늘은 저 블루베리 농사 짓는 후배한테 찾아왔고요. 블루베리 할 얘기는 뭐 수익이라든지 그리고 어려운 점 어떤 거 있는지 간단하게 좀 인터뷰를 하고 이제 인사부터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익산에서 블루베리 하고 있는 최인섭이라고 합니다. 농원 이름 말씀해도 될것 같은데? 익산 베리팜이고요. 익산 베리팜? 네. 그러면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제일 궁금한 게 이제 귀농하시는 분들이 이 베리류를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는데 일단 수익이 제일 궁금하니까 수익 관련해서 먼저 말을 해볼 거예요. 일단 귀농을 하면 한 3천만 원 정도는 순수익이 나야 하는데 나야 이제 생활을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블루베리만 해서 3천만 원을 벌려면, 그러면 수익은 한 4, 5천은 나와야지 이것저것 다 떼서 순수익이 한 3천 정도 될 거니까요. 그 정도 하려면 블루베리를 뭐 노지 기준으로 한몇평 정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000평 가까이는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블루베리도 첫해 심자마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몇년 정도 키워야 그 정도 수익을 3,000평에서. 그러니까 3,000평 수준 제가 얘기한 거는 대형 손목이 되기 전에 얘기입니다. 제가 들어봤을 때 이제 3,000평에서 6년 손목이 돼야지 한 4, 5천만 원 수익이 나서 거기서 이것저것 제하면 한 3, 4천, 3천 정도 이제 하는데, 그쵸? 맞죠? 그러면 그 6년을 기다려야지 3,000평에서 그 정도 수익이 난다. 손목이 돼야 사실 맛이 잡힙니다. 손목이 돼야 맛이 잡히고, 그 다음에 손목이 돼야 제대로 된 수확량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저희 국내에서 키우는 건 대부분 하이브 품종인데, 이제 3kg에서 5kg를 보고 있어요. 한 손목당. 그리고 하지, 근데 협회나 어떤 정부 통계들 보면 한 평당 수확하는 양이 2kg가 안 됩니다. 이게 근데 되게 보면 이제 농장마다 다르지만 한 평당 거의 한 주에 들어간다고 봤을 때 이게 괴리가 생기거든요. 한 나무당 분명히 3kg, 5kg가 열리는데 수확하는 이렇게 통계를 보면 2kg가 안 된다. 그만큼 이제 손목이 안 크다는 나무가 안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좀 대량 수확보다는 좀 열매를 좀 많이 키워서 하기 때문에 전전을 좀 간전장하는 편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과수 같은 경우는 제가 복숭아랑 배하는데 3,000평 정도면은 한 300주 정도가 들어가는데 블루베리는 그럼 몇주 정도? 대개 1,000평당. 이제 보면 2.5m, 1.5m를 보는데 이렇게 하면 대개 한편 정도 나오죠? 간격. 그러면 1,000평에 1,000그루가 들어가는 거예요? 약 그렇죠. 와, 그러면 3,000그루를 길러야지 내가 순수익으로 3, 4천이 떨어진다. 손이 많이 가는 이 과수 중에 하나가 이 열매가 작기 때문에 인건비도 더 많이 들 거고, 좀 과수 같은 경우는 나무가 크기 때문에 뭐 10평에 1그루 정도 보거든요. 근데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그 두세 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양이. 근데 제가 뭐 수익을 정확히 딱 끊어서 얘기해 드릴 수가 없는 게 농장별로 상황이 너무 많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지역마다 다 특성이 좀 많이 다릅니다. 특히 이제 남쪽 최남단 공이나 뭐 그쪽 가면 저 같은 경우에는 반점막을 넣었다 뺐다 해야지만 거의 눈이 안 내리기 때문에
반조망을 안 해도 되고, 그, 인건비가 달라지고. 내가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고, 너무 전문적인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일단, 귀농인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귀농인이 3,000평을 구하기가 힘들고요. 내가 봤을 때. 일단, 임대로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1,000평 정도에서 수익을 내려면, 그럼 하우스를 해야겠네요. 네, 그죠? 하우스가. 하우스로 하면은 한 두세 배 정도 더 나오나요? 무가원의 경우, 네, 무가원은 한 5월달 정도에 열매가 나오는데, 그때 시세가 한 4만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농을 하시면 혹시 부부나 혼자가 될 건데, 혼자 관리할 수 있는 평수는 어느 정도 돼요? 블루베리가. 1,000평 정도. 1,000평 정도죠? 네. 아, 블루베리도 상당히 어려운 쪽에 한 개인데, 좀, 인식이,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지금 배리류를 하고 계세요. 블루베리 뿐만 아니고, 배리류를 많이 하고 있는데, 노지 1,000평은 절대 생활비가 안 되고요. 하시려면 하우스를 해야 되는데, 하우스 1,000평 지으려면, 가온을 하느냐, 무가온 시설이냐, 단가가 차이가, 왜냐면, 2중, 3중, 하는 거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따라서 눈이 많이 오면 대를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 한 1,200평 정도 하는 데에서 한 2억 들었다는 분도 있으셨고 이게 완벽하게 규격한 그러니까 몇 평에 얼마다는 안 나오고 난방이나 여러 가지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블루베리를 1000그루 정도까지는 개인이나 부부가 커버를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노지에 하면은 생활비가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밖에 못 버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하우스를 해야 되는데 내가 순수익을 3,4천 내려면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진짜 최소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죠? 그러니까 진짜 못했을 때 정도 그러니까 최악을 가정하고 최악을 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최악을 가정하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농사를 잘 졌을 때를 하면은 한 500평 정도에서도 하우스를 하면은 좀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예요. 네. 귀농하시는 분이. 네. 아, 대신에 성목이 될 때까지. 근데 이게 네. 비교가 되는 게, 네. 다른 데 딸기 하우스라는 거는 다른 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딸기는 그리고 그해 당일에 바로 할 수 있고, 당해. 네. 네. 근데 블루베리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걔가 들어가 있으면 걔가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왜 많이 키우는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줄었지만 폭발적일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왜 가격이 그때는 좋았습니다. 농민 입장에서는 떨어진 건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평준화가 됐다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은 저는 좀 어느 정도 대중화 됐다고 생각하지. 이거는 6월달 그러니까 노지 생산이 많이 될 때 얘기고 이제 가온이나 이거는 솔직히 시청 보시기 힘드세요. 가온 그런 단어를 잘 모르실 거예요. 저기 구독하시는 분들이 모르죠? 그러니까 온도를 더 해준다는 거예요. 불을 떼가지고 불을 떼서 2월달, 3월달로 땡기는 거예요. 원래 블루베리는 노지에서 6월 한 중순 이쯤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딸기 그러니까 요즘에 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딸기를 많이 하세요. 딸기 하고 나서 뭐 토마토도 심고 뭐 엽채류도 심고 하기 때문에 1년 동안 관리를 가능한데 이건 나무라서 그러니까 네. 전체적인 기회비용으로 봤을 때 그렇게 탁월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비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죠. 네. 나무를 하우스를 하면은 수익은 그만큼 올라가지만 다른 걸 하기 때문에 추가 수입이 하나도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신경을 또 하우스다 보니까 많이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탑니다. 요새 정부에서나 뭐 자동화를 많이 미는데 자동화 좋죠. 근데 만약에 오작동하거나 얘가 센서가 뭐 갑자기 망가져서 원격 조정을 했는데 이게 안 된다. 다른 작물이면 그냥 1년 농사 마치는 거지만 몇 년 동안 키운 게 날아가는 수가 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블루베리를 하려면 하우스가 좀 이점이 많은 것 같아요. 새 같은 것도 이런 것도 관리 잘 되고 네. 그죠? 근데 노지 같은 경우는 새한테 공격을 엄청 당해서 익은 것만 따먹습니다. 익은 것만 따먹어가지고 다른 데는 파품이라도 나오지만 애들은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냥 블루베리의 최고의 적은 제가 얘기 잠깐 했는데 새가 엄청 쪄서 이게 이제 망을 치고 새망을 치고 쫓고 하는데 하우스면 일단 그런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하우스를 할 거면 블루베리보다는 뭐 아까처럼 딸기라든지 엽채를 이렇게 다양하게 한번 수확도 바로 할 수 있고
이거를 추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블루베리가 이제 어느 정도 포화됐다가 이미 지금 10년 되셨죠? 농단 자체는 한그 정도 됐고요. 네. 초창기예요. 초창기에는 수익이 어느 정도 있어서 이 친구는 한 2, 3년 후에 내려와서 본격적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이게 비싸게 팔리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좀 어렵고 이제 폐원할 사람들은 다 폐원하고 다시 안정기에 들어와서 올해부터 그죠 조금 다시 수익을 기대하고 있고 노하우가 생기니까 노지를 좀 크게 하고 계세요. 지금 처음엔 작게 작게 시작을 하셨다가 초창기에 벌었던 걸 다시 재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은 블루베리를 재미삼아 이렇게 좀 배우는 거 조그맣게 한 300평에서 500평 정도면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또 많아요. 작게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또 그런 분들이 또 많이 그만두세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블루베리가 이 시기에는 지금 겨울 전장을 하느라 다들 바쁘실 텐데 이런 사계절에 관리가 들어가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털고 가시는 게 관리가 좀 힘들어서 하신 분이 많은데 오케이 크게 하신 분들은 이게 쉽게 못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죠. 죽나 사나 이걸 투자를 그만큼 크게 했으니까. 그리고 정리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무 심거나 하고 그 다음에 일단 다른 작물들은 그냥 맨 땅에다가 비워놓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개량해서 되는데 이거는 피트모스라는 특별한 상토를 수입을 해다가 써야 합니다. pH를 맞춰줘야 돼요. 이 나무 특성에 땅 자체가 안 맞아요. 한국 땅이랑. 그래서 수입한 피트모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만 안 맞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피트모스를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도. 그러니까 조건을 맞춰주는 땅이 괜찮은데 사실 이런 땅이 거의 없어요. 그렇긴 해요. pH가 4를 요구합니다. 4에서 5 사이를요. 그러니까 pH가 한 4에서 산성인가요 그러면? 네, pH가 3.8에서 4 정도 되는 제품이 그렇죠. 많은데 다른 작물이 이 정도에 키우면 죽죠. 죽죠. 근데 약산성도 아니고 산성이네요. 4, 5. 근데 이유가 얘는 그런 산성 농도에서 영양분 흡수를 합니다. 오케이요. 5에서 6 넘어가면 그 흡수율이 낮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키우는 건데. 그러면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복숭아 배 하는데 그것보다도 초반에 키우는 게 힘들겠네요. 왜냐면 투자, 그러니까 제 돈 많이 드는 게 이제 상토가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좋긴 하고요. 뭐 다들 너무 비싸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고 그리고 초창기 때 가격보다는 많이 싸졌어요. 그때는 가격이 2, 3만원씩 했거든요. 지금은 많이 싸지긴 했는데 한 몇천구로 한 몇천평 하신다고 몇천구로 하시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아까 제 큰 백 보셨죠? 큰 백 보셨죠? 거기에 피터머스 해명한 게 하나가 들어갑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수입 얘기는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만약에 내가 기농귀촌을 했다. 근데 순이익으로 3, 4천을 벌고 싶다. 노지에서는 3천평 정도 관리를 잘했을 때 3천평 정도 필요하고 근데 이게 3천평이면 혼자 못해요. 1000평 정도 혼자 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우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우스에서 블루베리를 키우는 것보다는 다른 작물, 딸기를 하고 나서 토마토하고 엽채류하고 이렇게 해야지 딸기는 그리고 첫 해부터 수익이 나니까 답이 없네요. 노지를 5, 600평 하면은 또 수익도 안 나고 이제 관리도 안 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또 많고 블루베리가 답이 안 나네. 답이 참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익 얘기 끝내고 그럼 답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대표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판매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판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금은 이제 저희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단과 유주로 직매를 하고 있고 10년 좀 됐으니까 인식이 그나마 이제 아는 분이 있으니까 단골 거래. 네, 그때는 이제 조금 저희가 1000평 정도 규모가 있을 때는 다 소화가 됐는데 지금 저희가 양이 더 많아졌으니까 약 4000평 정도 지금 늘렸기 때문에 지금은 좀 다 손목은 아니고요. 이제 그것 크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키우다 보니까 좀 적응을 못하는 품종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제 사업자 등록 내에서 이제 법인하고 이제 거래를 하려고 하기도 하고
인터넷 판매도 지금 준비 중이고요. 이거 지금 아 그럼 정리 한번 다시 할게요. 그러면 예전에 한 1000평 한 2000평 규모에서는 직거래로 충분히 다 수화가 됐는데 이제 좀 더 늘리셨대요. 늘려가지고 더 많은 직거래나 더 많은 판매를 하기 위해서 법인하고 네. 거래를 하기 위해서 사업자를 내려고 하고 계시고 그리고 아까 뭐 인터넷 판매 같은 것도 더 좀 네. 활발하게 진행을 하시려고 한대요. 이제 물량이 많아져서 그럼 공판장에는 안 가시는 거예요? 공판장도 예전에도 한 1톤 이상 내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올해부터 계획이 이제 많아졌는데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네. 줄이려고 하는 게 목표입니다. 아, 공판장은 가격이 안 나오나 봐요. 그렇죠. 네. 시세가 좋을 때는 사실 오히려 징비할 때보다 가격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 한두 번이니까. 아, 초창기에는 생각보다 조생종, 그러니까 네. 일찍 나오는 품종은 공판장도 가격이 좋은데 그 이후에는 형편 없어진다 이거잖아요. 네, 중생종도 넘어가면 그때 폭락을 하는데 그게 수수료 이것저것 떼고 하고 인건비까지 생각하면 이렇게 잘못하면 마이너스가 될게 확실히 있어서 대표님이 지금 물량이 많아져서 직판거래를 위주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직판거래를 왜 그러냐면 공판장에서는 가격이 안 나오니까 근데 또 직판거래도 한계가 있으니까 뭐 냉동도 시키고 이제 품질에 따라 좀 가격도 형성돼 있고 네. 뭐 인터넷으로도 팔고 싶으시고 대량으로도 판매하고 싶으시고 그런 거잖아요. 팔 수 있을 때 팔아야죠. 네, 팔 수 있을 때 팔아야 하니까. 그러면 판매 전략은 그렇게 가신대요. 뭐 4,000평이면 블루베리에서는 큰 평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제가 크게 하신 분들을 많이 봐서 그런가. 뭐, 만평 하우스도 보시고, 노지 5,000평에 또 하우스 3,000평이니까 크게 하시는 분들은 좀 노지나 하우스를 병행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아 그러면 귀농하셔서 아까 말한 대로 혼자 1인이 뭐 인력 안 쓰고 1000평이나 500평을 하면은 공판장은 무조건 아예 밥도 못 먹겠네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직판거래를 만들어 놓고 소비자를 만들어 놓고 뛰어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블루베리를 하신다면 귀농귀촌이 솔직히 3년 전만 해도 공판장 가격이 그렇게까지 팍팍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중대 어느 정도 받쳐줬는데, 그러니까 제가 좀 상당히 갑박하게 얘기했어요. 1000평이 뭐 1000만 나온다, 뭐 그런지 갑박. 이게 어떤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이건 약간 곰팡 기준 얘기한 건데 생각보다 직거래를 많이 하신다고 보시지만 이게 한계가 많이 있다 보니까 곰팡이가 내고 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품질이 확실히 받쳐줘야 택배나 그런 게 되지. 그게 택배가 안 되면 결국에 갈 수 있는 데가 곰팡이밖에 없는 거죠. 노코푸드나 근데 노코푸드가 경쟁이 좀 많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소농들이 로컬푸드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5,600평, 뭐 1000평 이내 분들이 로컬푸드로 다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조금이라도 공판장보다 나으니까. 네. 그래서 그 경쟁률이 또 높아가지고 제가 거래하는 로컬푸드도 블루베리를 한 두세 농가 했었는데 작년에 갑자기 한 다섯, 여섯 농가가 들어오더라고요. 솔직히 블루베리 노지 같은 경우에는 그 수확 기간이 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을 때는 한 100에서 150kg 생산을 해야 하는데 그게 사실 노코푸드가 다 소화할 수 없거든요. 당일에 다 소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장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좀 떨어지고 한 거는 그냥 가감이 냉동 보내고 좋은 것만 이제 판매를 해서 이제 유지를 하는데 가공을 아까 제가 잠깐 물어봤는데 원물 가격이 이제 높다 보니까 가공을 하면 뭐 즙을 만든다 엄청 비싸더라고요. 원물 가격 자체가 높으니까. 근데 외국 거는 왜 이렇게 가격이 낮냐 그 물어봤어요 제가. 외국 가공품들은 가격이 낮은데 근데 가공을 위해서 키우는 품종이 따로 있고 수확이라든지 이런 걸 기계로 해서 하니까 감당이 되는데 한국에서 블루베리 하면 다 생물로 팔기 위해서 농장을 운영을 하니까 그게 가공용이 아닌 거예요. 원물 가격이 비싼 거 가지고 가격을 하니까 가공 가격이 비싸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네. 이제 저희가 많이 들어온 가공용이나 그런 쪽을 보면 캐나다하고 미국산입니다. 네, 거기서 가공을 쓰는 것들은 거의 노우붓이라는 품종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키가 작은 품종이죠. 그리고 한국에서 대부분 키우는 거는 하이붓입니다. 하우스도 마찬가지로 노지에서 대부분
높은, 키가 높은 품종을 키우는데, 로브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크레 같은 걸로 이제 네이크, 갈키로 이제 긁어요. 그러니까 기계로 이제 긁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걔들은 그냥 막 키웁니다. 저희 한국처럼 뭐 일일이 신경 써줘 그게 아니라 그냥 막 키워서 막난 거를 그냥 쏙 담는 식이라 비용 자체가 많이 틀리고 거기는 넓지 않습니까? 몇만 평씩 되는데도 그죠. 그것도 평지라. 경쟁이 안 돼요. 네. 가공으로 하기는 경쟁이 안 되고. 그러니까 사장님도 가공을 좀 생각을 하고 계시긴 한데, 원물 파는 게 최고잖아요. 저는 모든 농산물은 가공보다는 뭐 차나 뭐그 정도가 아닌 이상 그냥 일반 섭취하는 거는 원물이 가장 좋다고 맞아요. 이 블루베리 키울 때, 뭐가 제일 어디에서 힘들어요? 아까 말한 첫 번째 말한 새. 새한테 공격받는 게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땅이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 상토 흙이 좀 비싸서 그게 좀 어렵고, 또 다른 거 있을까요? 생각합니다. 아, 땅 얘기를 더 하자면 피트모스 써서 심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왜냐면 pH는 계속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도 조절을 해줘야 하고 맞춰줘야 하고 계속 배수 관련을 신경 써줘야 하고 그리고 유기물 멀칭 여러 가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돼요. 방법이 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까다로워서 그런지 까다로워서 그런지 그만두시는 분도 생기고. 아, 오래 키우면 이제 처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지? 뭐 말을 어떻게 하지? 하여튼 상토 관리가 어렵고, 세 번째네요. 상토 관리가 어렵고. 그다음에 병해충은 어때요? 병해충은 그걸 적기치고 친환경 제재만 쓰다 보니까 가진 병해충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 것보다 뭐 요상하게 생긴 것도 많고. 병해충 관리는 약을 하긴 하시는데 친환경 제재로 많이 하시려고 그러고, 그러면 어차피 수확할 때는 약을 안 하실 거고, 그때는 이제 예. 가위 들고 이제 잡으러 댕깁니다. 직접 그냥, 그러 저기 뭐냐, 뭐지? 호르몬 교란 그런 걸로 하셔도 그 괜찮지 않을까요? 호충기, 그러니까 호충기는, 하우스 같은 경우는 호충기 많이 쓰시는데 아, 노지라. 그리고 끈끈이도 많이 쓰시고 하지만 저는 그냥 잡으러 댕기고요. 되게 이제 보이는 것만 잡습니다. 이제 흰불나방이 강식성이라 잘 보이고 그 다음에 그 놓치면 나무 전체를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잘 잡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데스호스 많이 쓰는 게 이제 목초액, 그러니까 기피제랑 뭐그 정도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며칠 전에 기계 유전을 좀 줬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친환경 쪽을 나무 좀. 관리하는 건 마찬가지. 너무 친환경, 노지에서는 친환경이 어려워요. 네, 약을 안 하고 그 과수를 한다는 거는 상품 가치가 떨어져요. 친환경으로 하면은. 그거를 알아주고 사냐, 그게 어렵거든요. 예. 네. 수확량도 좀 그죠. 줄어들고. 수확량도 줄고 해서 약을 안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최대한 친환경 제재 쓰고 직접 손으로도 잡으신다고 합니다. 묘목은 어떻게 그러면? 그 땅에서 나오는 거를 되게 옮겨 심으면 거기서 바로 또 키워가지고 열매 삽목이 달리고. 가장 좋습니다. 삽목은 조금만 맞으면 그 다음에 그 해에서 핍니다. 꽃이. 그러니까 삽목이 훨씬 블루베리는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대요. 제가 쭉 들어보니까 기농기촌 하시는 분 블루베리 웬만하면 안 하시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노지는 사실 좀 생산량이 포화예요. 그래서 되게 이제 저희가 마이스터도 다니고 있고 하고 있는데 얘기 들어보면 이제 시설로 가시는 게 블루베리도 하우스 네. 추천드리고요. 시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당에 심어서 당에 나오는 네. 게, 이거는 나무기 때문에 최소 3년, 그죠? 6년까지 아니면 키워야 된대요. 네. 미리 묘목을 확보해 놨다가 그 어느 정도 그래도 기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어찌 됐든 밖에서 그러니까 확보를 하든. 당장 뭐 내가 1, 2년 안에 뭐 하겠다 하신 분들은 안 됩니다. 준비를 하고 하우스에 이제 3년 키운 나무가 들어가면 네. 그해부터 수확이 가능하긴 한데, 그래도 어찌됐든 준비 기간이 필요한 아무튼 거잖아요. 뿌리를 건든 해는 수확은 가능하지만 나무도 그렇고
수확 능력이 제대로 도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1년, 1년 이상은 조금 어느 정도 큰 것도 1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 노지하시지만 하우스가 조금 경쟁력이 있긴 한데 하우스를 할 거면 그냥 당해 년도에 바로 수확해서 딸 수 있는 토마토, 딸기 뭐 이런 것들 하는 게 오히려 수익이 더 나을 것 같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3년을 생각 안 하면 수익은 그래도 딸기보다는 높잖아요. 근데 3년, 6년이 삐기 때문에 어쨌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블루베리를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고민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왜 제가 하우스를 더 추천을 드리냐면 네. 요새 기후변화가 너무 심합니다. 그나마 하우스가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좀 피해가 적습니다. 그리고 블루베리가 좀 힘든 점은 수확기에 사실 장마철이랑 겹쳐요, 노지가. 아... 근데 약간 하우스는 좀 피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피하고 근데 그 작업 환경이나 그런 게 다 노지보다는 좀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농하시는 분들이 추천하는 거고요. 제가 항상 고민하는 건데요. 이 원물이 작다 보면 손이 더 많이 가거든요. 네. 네. 복숭아는 하나 따면은 배는 하나 따면은 거의 막 800g 이런 건데 블루베리로 800g 따려면 한 80알? 한 개에 몇 그램 정도예요? 한 개에 한 5g 정도 되나? 18mm 이상짜리나 4, 5g 가거든요? 네, 그거 큰 거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g 되는데 4, 5g? 5g 네. 진짜 너무 큰 거구나. 아, 5g 그럼 4g? 네, 4g. 그러면 배 하나 딸 때 블루베리는 몇 개를 따야 돼? 계산이 안 되네? 250개를 따야 1kg가 되는데 이게 큰 거잖아요. 진짜 상품이고 그 큰 거, 그게 그 정도고 13mm 이하는 진짜 1, 2g 나오는데 이게 인건비가 왔다 갔다 하는 횟수가 다르잖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문제는 이게 가격도 안 좋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유의하셔야 돼요. 저처럼 좀 큰 과일들을 하는 분들은 혼자 해도 천평? 뭐 딸 수가 있어요. 블루베리는 100배를 따야 되니까 손이 그만큼 가야 되니까 제가 같은 경우에는 네. 약간 규모가 넓다. 그냥 네. 무역업 수화기원을 써야 하는데 아까 규모를 좀 적게 하라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수학 인력을 구하는 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블루베리는 특성상 열매를 따게 되면 자체적으로 3, 4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건 말을 할 수 없고요. 그래서 그러면 인부 한 명이 하루에 몇 킬로 정도 따요? 베테랑은 25킬로, 30킬로는 따주셔야 합니다. 아, 따주셔야 한다는 바람이고, 회사장님 바람이고, 한 20kg 정도? 그럼 보통 15에서 20kg 정도 따는 것 같아요. 20kg 따려면 매달을 따야 돼요,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따져보면은, 만알? 그죠? 쉬지 않고 만알을 따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원물이 작으면 작을수록 손이 그만큼 많이 가요. 체리도 그러고, 뭐. 그런데, 블루베리도 이게 그러고. 1kg 딴다고 다 상품을 따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유, 그거는 요점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인력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네, 과일 원물이 작다 보니까 수확할 때 사람이 꼭 필요해요. 옛날 보품자나 뭐 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맞아요. 보품자도 그러네요. 옛날 보품자는 색깔만 좀 따면 되지만 애들은 색깔이 들었다 해서 익은 게 아니거든요. 그걸 좀 파가 눈이 좀 잘. 제 생각인데 작은 원물 과일 작은 원물을 하시는 분은 체험이 좀 나을 것 같아요. 체험으로 아까처럼 500평, 600평 정도 하시는 분은 아 그분은 따도 되겠구나. 하여튼 한 1000평 정도 규모다 그러면은 체험이 좀 나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한 200평 정도 네. 정확히 면적이 모르겠는데 한 그 정도는 지금 아예 체험 존이거든요. 제 생각도 그래요. 그 작은 업무는 체험으로 해서 인건비를 일단 그만큼을 안 써도 되니까 직접 와서 따가니까 뭐 더 싸게 준다고 해도 좀 낫지 않을까라는 제 의견이고요. 아 근데 저는 하실 분들은 기농에서 블루베리 하실 분들은 체험도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지금 대표님처럼 2-300평은 체험을 생각하고 나머지 한 800평, 700평은 자기가 따서 하는 걸로 하는 게 조금 더 수익적인 면이나 내 인건비 들어가는 거에서 좀 아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 의견이고요. 만약에 블루베리 농사를 하고 싶으신 분은 그리고 대표님은 하우스로 하면은 체험받기도 더 쉽겠네요. 비 오고 이런 때 체험 못 받잖아요. 그런데 네. 그럴 바에는 그냥 그때는 앞으로 땡겨지잖아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하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는 따서 팔고 끝물에, 딸기도 끝물에 체험 많이 아니, 하거든요. 아, 그래요? 2주 정도 그러죠. 한 아, 나무, 그러니까 2주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수확기가 2주 정도. 네. 안팎인데, 근데 그때쯤이면 다 팔리고 없죠. 없어요.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노지로 하실 분들 아니면 하우스로 하실 분들 일정 부분 이제 인건비 들어가는 거 생각하면은 체험도 좀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 의견이에요. 원물이 작으니까 인력이 꼭 필요하거든요. 네, 제 생각이고 만약에 블루베리 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것 때문에 일부러 만든 게 아니라, 제가 오래되다 보니까, 좋은 품종을 하나, 10품종 도입하고 하다 보니까, 애매하게 남은 숫자의 품종들이 꽤 있어요. 그것들을 지금 그거 모아서 활용하셨다. 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지. 제가 따로, 그럼 대표님 체험하려면 어디다 신청해야 돼요? 저희 이제 블로그가 있는데, 아까 말씀은 다시 한번 농장 이름. 이상한 베리 그 파임, 그, 블로그에 가면 신청할 수 있는 게 거기서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인데 톡톡기링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자, 이용해서 네이버 문의를 톡으로. 해주시면 이거 저희 연락처가 다 네.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면 되는데 언물도 그 블로그에서 연락 이제 네. 해가지고 팔수 있고 단골 분들이 이미 확보돼 있는 상태고 추가로 원하시는 분들은 그 네이버 블로그 익산베리팜 네.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렇게 그냥 홍보는 하라고요. 약간 있어야죠. 여기까지 왔는데서도 그래서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어휴 30분? 편집할 게 엄청 많겠네. 폐업이도 20분 만에 끝났는데 얘기를 너무 이렇게 하니까. 편집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제 한 15분 단위로 끊으니까 반절은 날라갈 것 같아요. 전문적인 얘기 싹 날릴 것 같아서. 이제 큰일 났어, 이제. 이 편집의 이 악순환을 보게 될 거예요, 이제. 내가 봐한 3개월 후에 나오겠네. 아, 큰일 났어요, 이제. 하여튼, 블루베리에 대해서 조금 저도 모르니까 직접 농사 지시고 벌써 10년 정도 이제 부모님이 하고 대표님은 한 7, 8년 정도 됐죠? 그 정도 됐고요. 그래서 그래도 전문가거든요. 10년 정도 하면 젊은 나이에. 그죠? 아니 근데 중간에 이제 또 직장 알아보고 했긴 맞아. 했었는데 아까 제가 여담인데 이거 하나만 하지 마시래요. 초반에는 어차피 나무는 다 마찬가지예요. 나무 클 때는 아르바이트를 하시든지 이제 시골 내려오시면 아까처럼 인력 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많죠 일거리가. 네, 나무 아이가 심어놓고 내 나무 관리하면서 그냥 집안 저기 뭐야 동네 일 돌아다니셔도 충분히 생활비는 할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건 좀 여담인데 네. 요새 이제 그 블루베리 노지 농장을 좀 파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 새로 조성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커진 거를 이제 농원을 사시는 거죠. 근데 사실 때 약간 뻥을 많이 치세요. 아니, 뻥이라고 하지 말고. 잠깐만. 저 그거 알아요. 과수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키우기가 힘들고 3년, 5년 수익이 없는 기간 때문에 오히려 나무 심어져 있는 데를 많이 찾으세요. 근데 전문 지식이 없으시잖아요. 오히려 더 관리하기가 힘들고요. 진짜 운 좋게 한해잘 됐다. 다음에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키워나가야지 내 노하우가 쌓이는 건데 그건 정말 위험한 발상이에요. 옆에서 누가 진짜 멘토가 없으시면 예. 대처가 안 돼요. 저도 네. 지금 그때 막 맞아요. 잡상 잡으니까 한 1, 2년은 뭐 하나 빼먹고, 뭐 하나 안 되고, 뭐 하나가 맞아요. 어떤 거는 단체로 죽기도 하고. 그게 엄청 큰 거예요. 자그마한 거 하나, 뭐, 필수적인 약이 한번안 들어갔다. 그러면 그해 농사 망치는 거니까 그 3년이 아까워서 다된 거를 사시면 그만큼 그 3년 동안 공부해야 될 거를 압축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완전 반대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키우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그게 진짜 농원이 좋으면 사시면 되는데 이게 안 좋은 농원을 사실 때는 그게 문제가 모르잖아요, 되죠. 처음이니까. 이거를 공부를 귀농할 하시고 때. 살아가셔야죠. 그죠? 공부를 하고 그 살아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아니면 다른 하시는 분 모시고 맞아. 가서 보셔야죠. 귀농 귀촌인을 위해서 블루베리를 들러 왔는데, 그거 정말 유의해야 될 점이에요. 귀농 귀촌할 때다돼 있는 거 사시면, 그 당해부터 수확이 돼서 수입이 날 거라 생각을 하시는데, 그 노하우를 모르면은 정말 망하기 일쑤예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아까 그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키우고 다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농하셨으면 귀농하시기 전에 재주가 어느 정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제주 사용해서 뭐 하시든지. 저도 저희 마을에 귀농인이 들어오신다 그러면 농사는 일단 뭐 과수하려면 일단 심어놓고 주변에서 배워가면서 침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을일을 많이 다니라는 게 수익 문제도 있지만 그렇게 친해져야지 도움을 계속 받을 수 있는데 처음에 다들 대부분 그러세요. 귀농하신 분들이 자기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자기 고집대로 하시다가 좀 많이 실패하시는 분을 봤어요. 그러니까 동네에 들어가서 그럼 안 끼워준다, 뭐 이렇게 적응하기 어렵다 하시는데 그 적응을 이 기간을 사용하시면 돼요. 이 3년, 5년 나무가 클때 다른 집 일을 도와주면 정말 고맙거든요. 저도 다른 분이, 마을 분이 와서 도와주시면 정말 고마워요. 그러면서 친목을 다져야지, 나뭐 서울에서 뭐큰 직장, 뭐상 전무 이사 이거 하셨다고 너무 위에서부터 시작하시지 말고요. 그렇게 되면 친목을 해서 마을 일을 많이 다니시면 자연스럽게 친목이 도모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농사가 한 가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복합적인 거예요. 자연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몇천 가지, 몇만 가지의 노하우가 필요한데 이것들을 마을 분들한테 한 가지가 한 이렇게 배워가면서 도움 받아가면서 그렇게 귀농을 하시는 게 오늘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네. 아까 또 기업 쪽으로 조금 더 얘기하자면, 모든 사업은 이장님 통해서 맞아요. 오는데, 이장님하고 친해야 돼요. 근데 이제 되게 많이 명사무소 말들 많이 가시잖아요. 잘 모르시는 사업계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키우는 거, 저는 삼기 쪽인데, 고구마가 유명합니다. 근데 그쪽은 빠삭하게 잘 아세요. 근데 다른 품목에 대한 지원 사업은 진짜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지역에서 주가 되는 농사가 아니라면 자기가 진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러니까 지원 사업이라는 게 그냥 굴러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찾아보고 해야 이제 들어오는 거고, 이제. 귀농인분들이 소외받는다는 부분이 그런 점이니까 일단 친해지셔야 돼요. 이장님하고 또 친해지시고 저도 뭐 그렇게 친해지진 않았는데 아, 근데 그래서 이장님도. 네, 마을 일도 많이 도와주시고 서로서로 더뭐 바쁠 때 내가 바빠도 가서 도와주고 뭐 인건비 다 주시니까요. 용돈벌이도 하고 아까처럼 그게 제일 좋은 귀농 방법인 것 같아요. 제 생각했을 때는 네, 자기 멋에 하는 게 아니고 네. 도와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진짜 인력 부족합니다, 시골에. 근데 내가 들어와서 그 인력이 한 명이 돼야지, 내가 들어왔다고 마을 분들이 도와주기만 바라면 절대 안 돼요. 내가 들어와서 먼저 도와드리고 나서, 도와드리는 것도 아니고 돈 받고 하는 거니까, 친목을 도모한 다음에 내가 정말 필요할 때, 마을은 다 그래요. 시골은 한번 도와줬으면 무조건 한 번은 또 도와줘야, 답례를 해야 돼요. 네. 그렇게 안 하면은 내년, 후년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그거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죠? 오늘 도움 되게 이 마지막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이런 건 처음이라 많이 이렇게 꼬이는데. 많이 날아갈 것 같아요. 이거 원본도 못 올릴 것 같아요. 아, 저 원본을 거부했는데. 아, 일단 그래서 지금 블루베리 오늘 저기 익산 베리팜? 네, 익산 베리팜 지금 대표님 만나 뵙고요. 수익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뭐 키우는데 문제 될거 그리고 귀농인들이 베리류 좋으니까 많이 하시려고 하는데 조금 어려운 점도 알아봤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팩트 한이었고요. 이사벨이 반응했습니다. 그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